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신동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밤까지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서부와 제주도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충청 이남은 구름 많고 눈이 오다가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서해안과 전라남북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서해상에는 약한 기압골이 위치하고 있어 북한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압골은 빠르게 남동진하면서 밤까지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지상 일기도를 보면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상에서 눈 구름대가 유입되는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에는 구름 많고 눈이 오다가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서해상의 대기와 해수면 기온 차이에 의해 눈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오늘 밤부터 충청 서해안과 전라남북도 지방에는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25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면 캄차카반도 부근으로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일본 열도 동쪽에 위치한 저기압은 역회전하면서 기압계 이동을 저지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몽골 남부지방 찬 대륙고기압이 남동쪽으로 확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부근으로는 기압 경도가 커지고 있으며 발해만 부근으로는 강한 북서풍이 전 시간에 비해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에 서해상을 시작으로 밤에는 서해안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영하 6도 시선은 태안반도에서 강원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내일 오전에는 영하 12도 선이 중부지방까지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30나트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경기 내륙, 강원 영서와 산간, 충북 북부, 경북 내륙지방에 한파특보가 확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으니 농작물과 수도권 동파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